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십자 홀딩스 주가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에서 최근에 다시 또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최근에 어떤 이슈입니다. 자, 9월 10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녹십자에서 면역 결핍증 치료제인 알리글로 미국 주요 세계 보험사 처방집 등재 소식에 급등했다는 제목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8월 19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엠폭스 신속 진단 키트 개발 부각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참고적으로 이제 엠폭스라는 거는 원숭이 두창이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 두창인데, 자, 인간도 두창이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을 엠폭스라고 영어로 쓰고 있고요. 인간 두창을 우리나라에서는 천연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간 두창을 하는 말이 맞는데, 자, 일제시대 당시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영어를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일본의 잔재일 수도 있지만은, 현재 우리는 이제 천연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인간 두창도 있다. 인간 두창이 천연두라고 보시는 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숭이와 인간이 교차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두창이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병이 인수 공통 질병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원숭이를 통해서 인간까지도 이게 두창이 연결될 수 있다. 전염병이 돌수 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 즉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는 가운데 동사가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다. 동사의 자회사인 진스랩이 70분 만에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녹십자 홀딩스 자회사인 진스랩이 70분 만에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인 진스랩은 자체 생산 효소와 다중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기술의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만을 특이적으로 검출하는 제품을 만들었다. 회사 측은 경쟁사 대비 단축된 검사 시간에도 불구하고 분석적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다는 것을 다양한 성능 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진스랩은 2008년 설립된 DNA 진단 전문 기업으로서 코로나19를 포함해 자궁경부암, 즉 HPV와 B형 간염, 즉 HPV, 그리고 C형 간염인 HCV, 그리고 폐렴군과 댕기 바이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와 성병인 STI, 그리고 결핵, 그리고 식중독, 산전다운 증후군, 그리고 코로나19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원숭이 두창 엠폭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먼 나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코로나19 당시 어땠습니까? 코로나19 당시에 어땠습니까? 아, 저기는 중국의 우한이란 데서 발생됐구나. 아, 남의 얘기란 거죠. 아, 중국에서 발생이 됐네? 뭐, 감기 증상이래. 아, 그렇구나. 넘겼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아, 그래. 아, 우리나라 들어왔네? 아, 감기 조심해야겠네?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설 바로 직전이었어요. 1월 초였거든요. 1월 초중순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설날이 왔었잖아요. 1월 말에 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감기라는데, 뭐, 크게 뭐 문제 되겠어? 라고 했는데, 잠깐 지나가는, 쉽게 말하면 뭐 독감처럼, 감기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전 세계를 아주 퍼뜨려가지고, 거의 뭐, 유통이라 보다는 사람들이 밖에 못, 외국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나가면은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자가 격리 일주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2주를 그냥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여행을 갈수 있겠습니까? 예, 무슨 회사 일 때문에 가는 어쩔 수 없는 비즈니스 관련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거의 해외로 못 나갔잖아요. 그 정도로 이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코로나19였는데, 자, 엠폭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남의 얘기입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발생됐고, 그렇구나. 그리고 중동하고 유럽에서 지금 발생된다던데, 아, 보니까는, 이런 증상이구나. 거기서 수포가 나오고, 그런 거네. 라고 이제 남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유럽 쪽에서 그 엠폭스가 상당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어떻습니까? 올림픽이
예, 진행됐었죠. 패럴림픽까지도 다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세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는 안에서도 이 전파가 확실히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뜨는 균을, 엠폭스 균을 우리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또 와가지고 또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엠폭스도 애지중시하시기 바랍니다. 뭐 쉽게 말하면 천연두는 인간두창, 원숭이두창은 엠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 동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엠폭스 관련된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7.8% 상승하면서 15,59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동사 상승 1파, 조종 2파, 상승 3파, 조종 4파, 상승 5파라고 상승 마감했고, 최근에 주가 조정됐습니다. 조종 보였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재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주시하시고, 현재 원화 저항대에는, 자, 오늘 7.8% 상승하면서 15,59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는 16,000원입니다. 2차 저항대 17,000원, 3차 저항대 18,000원 되어 있습니다. 18,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대건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4,500원, 2차 지지대 14,000원, 그 밑에 13,500원과 1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지대가 대략적 14,000원대거든요. 14,000원대 지지, 이때 한번 지지 받았었고, 여기는 지지대 이탈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 받고, 이번에 세 번째 트라이 할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14,000원을 지지받는지 A 주시기 바랍니다. 14,000원에서 13,500원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대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동안 28,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63,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전반적으로 샀다, 다시 팔았다, 다시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가 트레이딩하고 있고 투신도 트레이딩하고 있고 연기금도 뭐 최근 샀다가 다시 팔았다 다시 입질이 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게0.38% 이 정도면 영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49.07%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30% 이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동사 49%대 지분율을 최대주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에서 6.9%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동사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작년 재작년에 720억 원대 영업이익에서 작년에 160억 원대로 다소 조금 감소했습니다. 주춤했다, 역성장했다 보시면 되겠고, 자, 매출액 같은 경우도 2조 700억 원대에서 2조 500억 원대,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기순이익 또 재작년 대비 작년에 적자 전환됐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 70억 원대, 3분기 때는 200억 원대, 4분기 때는 170억 원대 적자 전환됐고요. 올해 1분기 310억 원대 적자, 2분기 또는 100억 원대 흑자이긴 하지만은 상반기만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10억 원대 적자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뭐 실적이 썩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다,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98%, 유보는 3,6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아직까지 튼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PS는, EPS는, 자, 당기순이 적절할 때는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2155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자, 대략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2만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15,59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현재는 PBR 0.7배대 구간이 되겠죠.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적정 주가 수준이 얼마냐? 자, 2155원 곱하기 1배에서 2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만원에서 4만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어디서 매출이 나오냐? 의약품 제조 쪽에서 73%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11%, 그리고 검체 및 진단 쪽에서 10%, 그리고 의료 서비스 쪽에서 9%대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더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주배제 우상향했던 게 1999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 90%대, 유보율은 30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사항이 연결되면서 아까 진술에 다 말씀드렸죠. 관련돼 가지고 자, 녹십자 가장 큰 데인데 의약품 제조 판매 그리고 기타 서비스 사업 서비스 관련된 쪽에 지시 셀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컨설팅과 의약품 제조 판매 기타 서비스 GMP 및 BSL 시설 사용 관련된 내용 유전자 분석과 임상시험 관련된 그 양계 부화 종란업을 하는 자회사도 있네요. 의약품 판매와 동물 검사 서비스 암 진단 검사 서비스 의료기기 제조 판매하는 회사 포장 필름 제조 그리고 신탁 부동산과 세포 치료제 관련된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녹십자 그룹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홀딩스 오늘 종가 15,59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 17,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7,000원대입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17,000원대, 16,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6,0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16,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6,0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지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5.4% 감소했습니다. 모멘텀은 면역 결핍증 치료제인 알리글로가 미국 보험사 처방집에 현재 등재됐다. 이 첫 번째 모멘텀과 더불어서 동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엠폭스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7.9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4.8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17,000원, 2차는 18,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4,500원, 2차는 13,5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녹십자 홀딩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